사람이 왜 여행을 가고 기분이 답답할 때 외출을 나가는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너무 그 항상 실내에만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여유를 찾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타옹입니다. 오늘 재준상의 토크から 한국어를 배워보시죠. 오랜만에 여행을 다녀온 소감도 話しました. はい、久しぶりに旅行した、 お出かけをした 재준상의 감상을 聞きましょう. 사람이 왜 여행을 가고 기분이 답답할 때 외출을 나가는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사람이 왜 여행을 가고 기분이 답답할 때 외출을 나가는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사람이 왜 여행을 가고 기분이 답답할 때 외출을 나가는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사람이 왜 여행을 가고 기분이 답답할 때 외출 나가는지 알겠더라고요. 또 하나 시대입니다. 하이, 시토가 나제 료코 이때 료코 시대 기분가 모독하시 도끼 이기크루시 도끼 외출 나가는지 가이슈트 쓰르노까 와카리마시타요 또 하나 시대입니다. 알겠더라고요. 너 더라고요. 너 부분 난데스가 요크 使われていますので 여러분도 覚えてみてください. 자신의 경험ですね. 경험을 思い出しながら それを伝える表現になります. 何々してたんだよ. 何々してたんです. っていう言い方になります.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너무 그 항상 실내에만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너무 그 항상 실내에만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너무 그 항상 실내에만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항상 실내에만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했습니다. 하이, この仕事を始めてからいつも 室内にだけ閉じ込められていたと思います。とジェジョンさんが語りました。はい、ここの失礼なんですが、書くときはシルとねと書きますが、読むときは発音はシルレレシルレになります。なぜかというと、リュウ音化という文法が起きていますので、リルとニウンが前後して出会ったときは必ず両方ともリルになります。もちろん、逆になってニウンが先に来て、その後にリルが来ても構いません。どっちに しても両方リアルになる流音化が起きています。課長いそったんごかたよと書いてあります。はい、そこのとんごかたよの語尾の部分を皆さん注目してほしいんですが、何々立ったと思いますっていうに過去にあったことに対して自分の思うことを言うときに使う表現になります。例えば、私が誤解してたんだと思います。제가오해를했었던것같아요。 先に行ったんだと思います。먼저갔었던것같아요。興味がなかったんだと思います。関心없었던것같아요。のように、まず過去形の原型を作って、そこに던것같아요。던것같아요をつけることで、作ることができます。 이제는 조금 여유를 찾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여유를 찾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여유를 찾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은 여유를 찾는 방법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했습니다. 하이, これからは少しは余裕を探す方法を少し変え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います. 또 재준상과 하나 시대입니다. 하이, 여기서 이런 단어가 出てきています가 여유와 여유, 일본어도 ほぼほぼ 同じ 発音になります. 여유, 여유ですね. 또 方法は 방법, 방법도 하나 します. 제히 覚えてみてください. 사람이 왜 여행을 가고 기분이 답답할 때 외출을 나가는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너무 그 항상 실내에만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는 조금 여유를 찾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今日 覚えてほしい 단어です. 旅行, 여행, 여행, 外出, 외출, 외출, 室内, 실내, 실내, 閉じ込められている, 갇혀 있다, 갇혀 있다, 方法, 방법, 방법, 여행,
여행, 외출, 외출, 실내, 실내, 갇혀있다, 갇혀있다, 방법, 방법. メルマガを登録してくださった皆様に今日やった内容のテキストを配布しています。ぜひ登録してください。そして今日の内容いいと思ったらいいね。またチャンネルの登録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